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첫날이에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해도 제 유튜브와 함께 해주세요. 어젯밤에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에딘버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엄청 크게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뜨려요. 저는 이제 BBC로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로 보고 싶어요, 진짜. 새해 첫날 아침 메뉴는 뭘까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하늘도 구름 한점 없고 맑아요. 지금 잠깐 나가려고 샤워를 했어요. 이게 프리메라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인데 전에도 이거 샘플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잘 맞고 얼굴이 생기 있어지는 것 같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메라 제품이 대부분 순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메라 제품 쓸 때는 얼굴에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 제품이 대부분 순한 것 같아요. 저거 샘플 다 써가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빨리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전에 입었던 프라이마크 점퍼고요. 오늘 뱅크홀리데이라서 버스 시간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봐야겠어요. 워터스톤즈에 새해 다이어리가 괜찮은 게 있나? 보러 가려고요. 몰스킨 다이어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진짜 1월부터 12월까지 꽉꽉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랜만에 러쉬에 가서 마스크도 사려고요. 페이스 마스크. 아, 프레쉬 마스크가 다팔 리가 없어요. 좀 하나도 안 남고 다 팔렸어요. 다음에 사야겠어요. 원래 인터넷으로 사도 되는데 저는 직접 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라이먼이라고 약간 문구점 같은 데 왔어요. 방금 어떤 옆에서 같이 구경하시던 여자분이 스페시픽한 다이어리 찾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샵에서는 절대 못 찾는다고 자기도 온라인에서 주문한다고 뭐 온라인 주소 어디 가르쳐 주시고 갔어요. 한국에서는 참 그런 다이어리가 흔한데 여기는 거의 다 노트식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어리인데 속지가 이래요. 이왜 이렇게 만들까요? 전에 프라이마크에서 파자마를 샀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꾸러 왔는데 사람은 없는데 여기 커스터머 서비스 앞에만 사람이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다들 크리스마스랑 뉴이어스 끝나고 옷 바꾸러 왔나 봐요. 환불하거나. 와가마마에 또 왔어요. 뭐 먹을지 모를 때는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친구는 음식이 나와서 거의 다 먹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네요. 뭔가 오늘 더 많이 준것 같은데요. 아까 와가마마에서 저 음식이 굉장히 늦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 음식값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문한 음식을 엄청 늦게 받았지만 무료로 먹었습니다.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무튼 되게 친절했어요. 나온 김에 마트에서 장 보고 가려고요. 제가 전부터 비빔국수가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소면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김치가 산김치라서 집김치보다는 훨씬 맛이 별로지만 또 아직 맛있게 익은 것 같지도 않고
재료도 별로 없지만 먹고 싶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마늘을 샵에서 이렇게 딱한 묶음 해서 팔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만큼 파는 건. 우리는 음식에 마늘을 거의 많이 넣으니까. 되게 매워요. 깨소금이랑 따뜻한 국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티한잔 마시려고요. 오늘은 모아나 보러 가려고 나왔어요. 영화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밥 먹기에는 좀 애매하고 오늘 사람도 되게 많아서 잠깐 그냥 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애들 학교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네요. 애기들도 있고, 뭐 하나 보러. 애니메이션이라서 영화관에 애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슬픈 장면 나올 때는 막 어떤 애기 울고 노래 나올 때 어떤 애기는 막 춤추고 나올 때 보니까 어떤 애기는 잠들어 있고 귀여웠어요. 코스타에서 라떼 한잔 샀어요. 예쁘게 생긴 쓰레기통이에요. 난도스에 왔는데 오늘 사람 엄청 많아서 지금 테이블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완전 문 앞에 앉았어요, 오늘. 오늘은 그릴드 치킨 랩, 사이드는 옥수수, 매운 강도는 하수로 시킬 거예요. 음료는 그냥 물 시켰어요. 아까 영화관에서 콜라를 마셔서 탄산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될것 같아서 물 마시려고요. 난도스에서 랩은 처음 먹어봐요. 어떨지. 지금은 토요일 밤인데 요 너구리 라면 하나를 먹으려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너구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엔 항상 부모님이 신라면하고 짜파게티만 주로 사다 놓으셔가지고 너구리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따로 사서 먹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 너구리를 먹으려고요. Seafood and spicy. 사실 너구리가 그렇게 매운 라면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에는 왕 다시마가 없어요. 어머, 안 들어있어요. 완성. 맵다. 너구리가 진짜 안 매웠는데, 그쵸? 한국에서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맵네요. 뭔가 요즘 계속 면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쵸? 국수랑 와가마마랑 너구리 라면. 이번에도 양파를 넣었어요. 가끔 이렇게 매운 거나 뭐 한국 음식 같은 거 먹어주면 당분간은 막 한국 음식 먹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매운 걸 먹었더니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매운 거를 먹었으니까 디저트는 하겐다즈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을게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하겐다즈.